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주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탈북민 자매들 동남아 센터에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저는 지금 동남아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 자매들을 구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에 돌아가셔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이들이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갈렙선교의 사역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금 많이 알려지고 탈북민들을 더 구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PBS에 미국에서 방영이 되고 많은 미국에서의 방향도 일으켰으며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1월 31일 날 비욘드 유토피아가 개봉됩니다. 개봉되기 전인데도 벌써 KBS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23일 날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실상을 알리게 되고 비욘드 유토피아의 이 다큐멘터리를 알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방송이 탈북자의 관심을 갖고 그 중심에 목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탈북자를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알리게 됨을 무엇보다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동남아센터의 다음 우리 탈북민 구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기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곳 동남아 센터에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기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재정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동역해 주셔서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이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특히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고립이요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갈렙선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선교회 사역에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지경을 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통일된 이후에 저 북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 우리 탈북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갈렙선교회가 제작하고 준비했던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이 일을 통하여 교회의 선한 일들이 더욱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에 있는 우리 갈렙선교회를 섬기는 회원들과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 가정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